했는데요. 지금 이제 이번 4.15 부정선거 관련해서 272만 표가 이제 관외 사전 투표입니다. 그 관외 사전 투표와 관련돼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. 그 이제 우편 투표를 통해서 배송이 되는 이 관외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우체국 등기번호 추적 시스템을 통해서 보면은 그 경유지를 모두 다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272만 개의 그 등기번호를 모두 캡처를 했습니다. 모두를 캡처했고 실질적으로 우체국별, 도착 우체국별, 출발 우체국별, 그리고 집배원, 경유지, 그 경유 시간까지 모두 그 통계를 다 냈고 엑셀로 만들었습니다. 실제 그 집계를 해보니까 그 출발 우체국과 실제 개표돼서의 그 선거인 수, 투표 수와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. 이런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 우편을 통한 그 투표의 선거 시스템에 중대한 부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. 실제로 이제 경유지 같은 경우에도 남울산 우체국에서 울릉 우체국까지 가는데 대전 교환센터를 거치는 경우가 나옵니다. 실제로 상관이 없는 그 경유지들이 많이 보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민경우 의원님이 그 이제 후보로 출마하신 그 연수구 인천 우체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그 경유지가 동일합니다. 경유지가 동일하다는 것이 이제 접수 시간부터 도착 시간까지 집배원 그 경유지가 모두 똑같은 그런 그 등기번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결국 찍어냈다라는 의미로 저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요. 이러한 어떤 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제가 이제 그 선거 소송과 관련해서 증거 보전 절차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. 그 증거 보전 절차에 참여를 하면서 되게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. 각 그 선거 지역 선관위에서 자기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그 투표 개수를 모른다는 겁니다. 개표록에 보면은 몇 명이 투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. 이건 그럼 어떻게 아느냐? 제가 물어봤어요. 중앙 서버에서 몇 명이 투표했다라고 찍힌다고 하는 겁니다. 결국에는 실제로 이게 상향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역 선관위에서 몇 명이 투표했고 이거를 올려가지고 중앙 서버에 기록되는 형식으로 이 투표가 되고 개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투표 시스템은 어떻게 되느냐? 중앙 서버에서 몇 명이 투표했다라고 입력하는 시스템입니다. 이 시스템 때문에 선거인보다 많은 투표수,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소, 투표수, 이런 유령 투표가 가능해진 겁니다. 중앙 서버가 전국에 있는 모든 선관위의 각 선거구, 그걸 그 관리하다 보니까 유령 투표가 가능해진 것이죠.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전 투표만 말하는 겁니까? 전체 다 말하는 겁니까? 저는 당일 투표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10시 45분에 그 당일 투표의 그 투표 개표 현황을 담은 11시 투표 결과를 담은 그 통계를 캡처해 놓은 분이 계세요. 그분은 이제 변호사입니다. 그 이전에 대선 무효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역할을 하셨던 변호사님인데 그분이 자기 노트북에 10시 45분경에 11시에 그 투표 결과를 미리 이렇게 캡처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사실상 투표 결과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몇 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입력이 된 겁니다. 결국에는 이러한 정황들은 중앙 서버가 전국의 투표 현황을 조작했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신중동의 4.7초 투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. 지금 신중동은 이제 4.7초당 그 한 표, 평균적으로 4.7초당 한 표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거든요. 그런데 전국적으로 15초 내에
투표가 평균 15초 내에 이루어진 투표 수가 소가 몇 개냐면은 203개입니다. 203개. 그 203개 중에 사전투표소가 179개고 당일투표소가 24개예요. 이거는 뭘 의미하냐.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본투표, 당일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지를 이미 인쇄된 것을 지급하는 것이고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프린터로 출력을 하는 시스템입니다. 비례대표 투표용지하고 그 지역투표지를 이렇게 출력하는 시스템인데 전국적으로 사전투표가 훨씬 빨라요. 1등부터 27번까지, 7등까지가 전부 다 관내 사전투표입니다. 관내 사전투표. 그러니까 10초 내에 이렇게 끄는 거예요.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 중앙 서버에서 투표수를, 유령 투표수를 포함해서 올렸고 그거를 반영해서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. 네.